계속 진행해 보죠. 스텔라하고 세일을 보니 좀 질투나는 걸. 세가 많이 도와줬어. 나는 2cm 베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인 걸. 내가 스텔라의 보디가드 같은 존재거든. 아버지가 경호를 제동하라고 하시거든. 밖에 있는 저 고릴라가 보디가드인가요? 버스터. 프로 풋볼 선수였고. 뭐라도 마실래? 브렌티니 한잔큰 걸로. 스텔라에게 브렌티니 큰거한 잔. 아, 잘못 넣었다. 아직도 왜 고품질의 비싼 것들은 작은지 모르겠다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간? 위장? 기별도 안 가는 고급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가본 적 있어? 가끔 그냥 싸구려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싶지. 햄버거 먹으러 가자. 둘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공원이 있었는데 같이 놀았어. 진짜 아이들 공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더군. 드레스 입고 진흙투성이 공원에 오는 여자애를 본적 있어? 2만원어치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좀더 적합한 옷을 입고 오더라고.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 평생을 같이 알고 지냈네. 왜 궁금한데? 친해 보여서. 커플처럼 보인다고, 세이. 아, 그래. 우리 스텔라의 고등학교에서 베스트 커플 상을 받았거든. 3년 연속이다. 3년이나?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 없어? 할아버지 정도? 외할아버지셨는데 아버지랑 같이 살기로 하셨다는 거죠? 할아버지뿐이네요. 블룸라이트라는 건 뭐야? 처음에는 맛있다가 심심한 맛이 돼버리지. 블룸라이트 도전. 잘 모르겠는걸. 새보금째 이후로는 모래를 씹는 듯한 맛인데. 시리우스 씨 생각이 나는걸. 스텔라 호시, 시리우스 호시. 뭐.
명수? 사교계 명사.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아빠밖에 모르는 딸 연기에 익숙해지거라. 그들은 네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자 아가씨라 생각하고 경계를 풀 거란다. 닥쳐. 신세를 많이 졌지. 맥주 마시고 싶어. 맥주 한 잔. 아니, 이렇게 마시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겠다고? 아니 뭐 칵테일이니까 얼마 안 되겠지. 뭐야, 뻗었는데? 햄버거는 못 먹겠네. 킴. 킴도 오랜만이네. 선샤인 클라우드. 요즘 어때요? 그만두었어요. 일 몇 개를 받았죠. 다른 년들이 와서 다 망쳤어요. 인내심이 끊어져서 나아버렸어요. 매일 아침이 오는 게 어찌나 무섭던지. 뭘 하더라도 거기 있는 것보단 나을 거예요. 자유롭네요. 이제 제가 원하던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엄마는 화가 잔뜩 나셨죠. 큰 걸로 한 잔. 거품 나는 거요. 카모트린 좀 넣어볼까? 세제 광고가 진짜라면 제 몸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죠. 처음 떠오르는 걸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잠깐만. 나 속아 안 맞고지. 큰일 났다. 카테고리 안 바꿨네. 자. 계속. 가족의 압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뭐 드링크긴 한데 흔하게 겪는 일이죠. 흐름에 휩쓸리며 살았죠.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주문 좀 할게요. 아무거나요? 아 미안해요. 뭐든 괜찮아요. 아무거나 달라고? 네, 님 프린지 위버 한잔하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실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물어봐선 안될걸 물어본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자신감이 느껴져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꼬맹이들에게 왜 안위를 결정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냥 그만큼 여러 번의 선택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 양반이 일 때려친 것처럼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서른에 새로운 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응원이 정말 필요했어요. 응원이 더 필요해지면 다시 오세요. 에휴. 휴식이 필요해. 자기야. 너를 위해 온 거라고. 그러라고 내가 돈을 냈거든. 뭐야? 밤새도록? 아니, 보스. 뭐예요? 도로시가 밤새도록 옆에 있을 거야. 참 사장님. 넌 포옹이 필요해. 인간형 존재와의 접촉이 필요해. 전에 말했었죠? 릴링한테 인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내 방식에 따를 차례라고. 도롯이랑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500달러. 역시 우리 보스 최고야. 최고다, 보스. 뭐 이벤트도 없네. 몬스터 걸프렌드 키라리. 개쩌는 그래픽. 혁신적이고 중독성 센 전투 시스템. 재밌는 미니게임들. 귀여운 역캐들 죽이는 음악들. 이것이 바로 갓게임입니다, 여러분. 개똥게임. 너 같은 호모 너새끼들이나 빨아들일 게임이지. 망했으면 좋겠다. 씹덕 뺏어가는 건가요? 까. 저 70년에도 똑같구만. 지금이랑. Augmented AI. 엄격한 자급자족 도시입니다. 퀸시 총리는 수입에 완화된 정책을 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키라미키가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인가? 반릴림주의자들은 미쳤습니다. 기업 자산을 막 뺏어가요? 헬로윈은 지나갔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화제되지 않았습니다. 알수 없는 신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릴님들이. 이것도 그거네. 앨리스 이야기인가 보다. 뭔가 일어나고 있음. 출근하기. 좋은 저녁. 릴님은 부드럽고 따뜻했어. 슬픈 똥무더기쯤.
포근했어요. 도로시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더니 진심으로 걱정해주더라. 공짜로는 자리를 뗄 수가 없다고 그러더군. 지금 마시고 있는 소다값 정도면 충분해. 전화번호는 어떻게 얻은 건데요? 연락망이 있거든. 휴식이나 마실 거나 포옹이 필요하다면 알려줘. 내 포옹 따위는 필요 없겠지. 바텐더가 필요하다면 말해달라고.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아니, 개자식들. 알바 아니었냐? 내 다른 보스지. 위대하신 나초 텀블리드 주니어. 보스, 쉴게요. 최고의 병사가 일하는 곳을 보고 싶었지. 너였군, 다나. 저자는 죄입니다. 나는 설립자라고. 개들이 개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했다네. 굉장히 대단한 개네. 근데 쟤네들 목걸이로 얘기한다면서 입은 왜 움직이냐? 아, 중요한 게 아니지. 안대를 차고 말하는 코기에게 진지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지. 남자다운 걸로. 한번 말하면 못 알아먹나? 맛. 남성적인 드링크. 거트펀치 한잔하실.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으악! 내 엉덩이방도 못한 맛이로군. 여긴 정말 좋은 장소로군, 그래. 케라를 빚더미에 올리지 않으려면 저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씨라. 보스에게 봉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건가? 모든 개들은 자기의 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소수권들은 공보다 박스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지적이군. 공이 된 박스와 박스가 된 박스, 어느 쪽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나? 박스가 된 박스도 시점인가? 입고 말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박스를 운반하겠나? 묶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 듄고양이님 관로 감사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이 세상은 되풀이되는 광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다. 의사가 의사를 진찰하고 상자가 상자 안에 담겨 있고 병이 병 안에 들어있지. 오. 그러니 내일 상자 파는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알겠습니다, 대장. 비닐 포장이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시길, 네 말이 맞군. 비상대책을 세워야겠어. 수의사와 협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수의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머물다 갈 거야? 지나가는 길이야. 봉급은 챙겨주시겠죠? 나초의 평가에 달렸지. 제대로 줄 거야. 장난치는 거야. 길에게 휴식이 필요해 보였거든. 어쨌거나 돌아갈게. 한잔할 거야. 난 대기할 거야. 봉급을 어떻게 받는지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군. 어, 베티다. 씨바다. 우린 개판인 건물에서 겨우 빠져나온 참이라고. 안녕 로봇, 말까지 했어. 반가워 칠. 맥주 한잔 주실래? 알겠습니다 대장. 정말 귀여워. 금요일 업무 뒤에 맥주는 그냥 맥주가냐? 진짜 맥주지. 아, 나 저거 원하는 물건 안 샀네. 맥주 좋아해? 관심 있으면 말해줘. 멍멍이 세상은 어때요? 로라가 일들을 일으키고 있지. 과도하게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하는 토끼. 회사에서야 별 문제가 없지만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 모든 문장을 말할 때마다 뜸을 들였다고. 노력이 지나쳐. 엎어지면 코덜거리는데도 가끔 뭐라고 그랬어? 라고 소리지르잖아. 걔가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귀여워서. 토끼같이 말이야. 궁금해지는 걸 정말 그러고 싶어서 말 조심하라는 건지, 아니면 조심하는 이유가 너 때문인지 말이야. 시험해보는 건 어때? 걔랑 데이트해봐. 나 때문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건 내 명예가 달린 일이란 말이야. 나한테 한 말이 그냥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걸 증명하고 말겠어. 넌 그녀에게 꽤나 집착하고 있어. 재밌으니까. 장난을 치면 제대로 반응해 주거든. 걔는 깜짝 놀란 다음 몸을 베베 꼬면서 제대로 화를 낸다고. 타격감. 걔는 귀엽고 반응도 귀여워. 젠장, 네 말이 맞아. 장난치는 건 아껴놔야겠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가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이름은... 아니, 개멋진 시바... 뭐야. 개멋진 시바... 본명은 비밀이야? 최소한 동업자로서는... 잘 지내고 있지만 정말 느리게 일하는 사람이지. 보고 있으면 힘 빠진다고. 그녀는 프리랜서에 가깝거든. 개들을 좋아해서 가까이 있다고.
로라 양이 재미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주장이 강한 파트너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바텐더 시발이 맞기는 해. 관심사가 같다는 것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 다른 이야기지. 사랑의 힘. 사랑이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라고. 왜 그렇게 로라랑 나를 붙이려고 기를 쓰는 거야? 내 눈이 닿는 곳에 두고 싶어서. 로라한테 작업 걸어봤어? 로라는 여자한테 흥미 없다고. 직접 물어봤지. 내 말에 흥분한 것 같았어. 실제로 레즈비언을 보는 건 처음이라니 뭐니 하고 중얼대고 있더라고. 그게 눈치 없는 놈. 블룸 라이트 프린지 위버. 어쩌다 이름이 블룸 라이트가 됐죠? 미디어 게임 이벤트에서 만들어졌는데, 고객들이 느끼는 걸 참가자들도 느껴보라고 만들었네요. 블룸 라이트 효과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바텐더가 니들도 실컷 먹어봐라 라고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애인 덕분에 자기 자신도 달라진 적 있어? 네. 안 좋게? 좋은 쪽이지 싶네요. 저 엉터리 인간이라. 남의 문법을 고쳐주려는 짜증나는 버릇이 생기긴 했지만요. 정말 거슬렸거든요. 첫 만남부터 사회운동 현장에 데려간 위인이었지. 온갖 종류의 사회운동을 시작했지. 깊이 빠져들었어. 점점 더 병에 가로막히는 듯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똥같은 유행을 따라 참여했을 뿐이란 걸 깨달았지. 사람들은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었어. 휩쓸리지 않는 놈들은 극단주의자들이었어. 아니, 그 논리 그대로 본인이 극단주의자 아니야? 그 이후로 사람들의 개짓거리를 참아주기 위한 인내심이 줄어들었지. 이전 연인에 대한 불평은 그만둘 때가 된것 같네. 여기 있던 걔가 너보고 세이타 완구 회사에서 일하는 멋진 수의사 숙녀분 맞냐고 물어봤었는데,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걔들에게서 받는 봉급은 충분하지 않다고. 한잔더 드릴까요? 액션이요. 그냥 술 섞는 거?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야유회 초대를 받았어요.
또 보자고. 쉴게요. 빠바바바밤. 걔 없음 확인. 안녕, 알마. 기운이 나게 하려면 뭘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단 거? 행복함 태그가 붙어있지. 뭐야? 아, 텍스트 쓰다가 잘리신 통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가 쏘는 거야. 걱정된다고 말하지, 그래. 뭐, 나쁘진 않은데. 남동생처럼 바라네. 육류로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바람 빠진 풍선? 앨리스 래빗 붐이 일어서 토끼 옷을 입고 다닌다던 뉴스 때문에 그래? 내 기분 어때? 스트레스를 폭발시켜서 기분을 박살내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어리석구나, 알마. 최근 며칠 동안 내 기분은 완전 개쓰레기 같은 상태였다고. 바랄라 재밌죠. 해봐. 전부 쏟아내보라고. 경고했다. 다이애나 기억나? 완벽한 요약이야. 가정폭력을 당한 끝에 남편을 걷어찬 거야. 그 여자는 직업을 얻는 게 불가능하지. 남자가 다 해줄 거라 기대만 할 뿐이지. 왜 그렇게 돼버렸는지도 모르겠어. 몇주 뒤에 무슨 일을 했을까? 폭력적이라서 헤어졌던 남편과 재결합하는 거지. 그 남자는 머무르다 다시 떠나버렸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 여자는 그렇게 망해서 버스 탈 돈조차 없는 신세가 됐지. 내가 데리러 가야 했지. 지난 며칠 동안 자기 아이들을 부모님께 떠맡겼어. 아이들은 집 전체를 숙대밭으로 만들었지. 베르나르도랑 에바는 며칠째 나랑 같이 지내고 있어. 아이들은 관계 개선에 악영향만 끼친 셈이지. 스트레스 덕분에 난 폭발해버리고 말았어. 자기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꾸짖었지. 내 말이 끝나자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그래, 이 같은 아, 응? 애는 없지만 그래도 일하는 걸 거부해서 파산하진 않아. 나한테 애는 없지만 애들을 이제 겨우 익숙해지기 시작한 집에 버려두고 나오지도 않고. 아, 등등등등등등. 아니,
여기서 컷을 할당할 정도로 스토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까? 으악!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아무 말 필요 없어. 다이애나는 내 인내심의 한계를 위험한 정도까지 시험하고 있어. 도와주고 있잖아. 나는 그저 이 모든 것들을 꺼내놓고 싶었던 거야. 여기 사랑과 꿈이 가득 차 있다고. 짐덩어리에 가깝거든. 엄마의 외모는 갱년기가 오자마자 빠르게 늙어버리셨어. 좋은 유전 받은 거 있어? 피부랑 머리카락? 새우 알러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 나도 결국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좋아 보이는 남자를 찾아서 정착했는데 그 남자가 개 쓰레기라면? 갑자기 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닥으로 행동한다면? 아이를 낳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평소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좋은 남자를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일단 지금은 한잔더할 때가 된것 같네. 얼음 들어있고, 알코올이 있는 걸로. 단총용은 별로 안 좋아하겠지? 최근 왜 그랬어? 내 문제를 들어줬잖아. 말해줄 게 있었는데 잊고 있었네. 메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연대. 올래? 부모님 집이 난장판이 될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거든. 치킨 가져올 사람 있어? 내가 가져올 수 있는데. 가져오려면 가져와. 버릴 일은 없을 테니까. 어느 부위를 좋아해? 다리? 난 가슴살이 더 좋은데. 심심한 게더 좋을 때도 있는 법이야. 먹기 편하거든. 그렇긴 하지. 날개가 제일 맛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겨우 가슴살이니 다리니 이딴 부위나 찾고 있다니. 양념 닭날개. 스파이시 치킨. 왜 양념 닭날개 바구니를 들고 계세요? 왜넌안 들고 있는데? 예? 예상대로의 반응이군. 네가 가져올 치킨 요리된 거야? 좋아. 일요일 오후 8시에 보자고. 적당히 맵네.
치킨 바구니 근처에만 가도 목이 아파질 정도인 것도 있었지. 7. 어떤 남자가 좋아? 까다롭지 않아. 그냥 괜찮으면 충분해. 질투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자기 직업을 유지할 정도로 책임감 있고 전했단 말이네. 몸짱은 어때? 킹 큰 사람은. 타수나 피어싱은 없었으면 좋겠네.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 좋아. 잘 다려진 셔츠랑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니면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근육이 좀 있는 것도 물론 좋고 그래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좋아. 덕분에 싱글이지. 마실 것 좀 줄래? 아무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자극적이지 않은 거? 여기 있는 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치킨은 맥주 아닙니까? 젠장. 맵진 않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걸. 아 뭐야, 안 좋아하나 보네. 어떤 여자가 좋아? 으악. 너 먼저. 그런 취향은 아니야. 네 차례야. 머리색이 밝은 여자가 좋은 것 같다고 하고. 흰색은 어때? 그 말 하려고 준비한 거지? 미안. 네 태도가 완전 달라졌어. 무리도 아니야, 멋진 사람인걸. 떠보고 싶었어. 금발은 어때? 나 좋아해? 내 생각엔. 만약에 나도 여자한테 관심 있고 너한테 꽂혔다고 치면 어때? 나랑 사귈 생각 있어?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집도 좋은 여자? 놓칠 수 없지. 딴 얘기는 충분해. 며칠 동안 기분이 개똥 같았던 이유를 이제는 말해주지 않겠어. 난 꼭 알고 싶다고도 했지. 이리 와봐. 응. 드디어 나왔다. 인생 내가 바텐더고 네가 손님이야. 바텐딩 머신은 나는 쓸 수 있어. 엥, 앨리스다. 여기서 앨리스가 나와? 진짜 예상 못했다. 뭐지? 좋아, 진행해보자고. 그런가? 알마가 앨리스란 뜻인가? 그런 떡밥인가? 그런 연술인가? 그럼 어떻게 그리 작동하게 만든, 아, 해커였지? 알마가 앨리스네, 그러면. 아이씨. 너무 뻔한 것 같아서 아닐 줄 알았지. 말 거. 긴 이야기야. 의무교육 기간에는 성적이 좋았어. 대학에 가니까 힘들어졌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순 있었어. 여자 조교를 만났어. 레노어였지. 그녀가 정말 좋았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 슈가러쉬 한 잔. 쉬운 거잖아 이거. 카모트린 좀 넣어줄까? 카모트린 꽉 채워볼까? 말했잖아, 슈가러쉬를 망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아이고, 흑영랑님, 강해져서 들어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가 더 좋은 바텐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귀엽다고 알아? 사람들이 귀여운 거 보러 술집에 오진 않지만 말이야. 고양이 술집에 가본 적이 없군. 하. 마지막 1년 반은 졸업식 연설을 하고 있는데 공황 발작 수준의 충격을 받았어. 내 삶에서 1년 하고도 절반의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서. 공부하는 모습과 새 주제를 조사하는 모습뿐이었어. 그게 즐겁지도 않았지. 내 인생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 그 당시엔 다른 생각을 멈춰버렸어. 나에게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지. 공황에 빠지지 않기에 위해 온 힘을 쏟아냈어. 몇 달 뒤 연구시설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들었어. 레드원은 열광했지. 하지만 난 직업에 겁에 질렸어. 그게 내 직업이 된다면 내가 그 1년 반 동안 했던 걸 남은 인생 내내 하게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 내가 졸업식 날 느꼈던 그 감정을 마흔이 돼서 느끼게 됐다면? 레노어는 내 말을 듣자 깜짝 놀랐어. 날 질투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지. 그녀도 너무 많은 걸 말했고 나도 너무 많은 걸 말했지. 나는 그녀의 집을 뛰쳐나오게 됐고 와중에 꽃병 하나를 깨뜨렸어. 레노의 여동생이 찾아왔어. 레노가 죽었다면서. 심장마비. 아주 우연히 내가 떠난 뒤 증세가 나빠졌고 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말해주지 않았을까? 모든 걸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야. 더 나쁜 건 가비에게도 험하게 됐어. 걔는 아직 어린 꼬맹이인데 자기를 키워준 거나 다름없는 언니를 잃은 애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이제 그녀에게 사과할 기회 같은 건 영원히 사라졌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한 건 아닌데. 나는 어이 빵텐더, 맥주 쓴 걸로 한 잔 줄래?
집에 쌓여 있는 맥주 캔을 처리해야 한다는 걸 까먹지 않아야 할 텐데. 비티시에서 간 이식을 받아서 실컷 마셔도 잘 취하지 않지. 레노어는 어떤 사람이었어? 차분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지. 쉽게 화를 냈어. 똑같았군. 그녀는 언제나 내 옆에 있었지. 내 화를 가라앉혀줄 방법과 함께 말이야.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박식하기도 했어. 비디오 게임부터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제로 대화하는 걸 본 적이 있지. 그 모든 주제들을 섭렵하고 있으면서도 과학자라는 직업에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내가 혼자 있는 걸 보면 여기저기 끌고 다녔지. 인싸. 사람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야기하는 건 더 좋지. 레노어는 수많은 자기 지인들에게 나를 몇 시간이고 껴안고 싶은 여자애로 소개해줬지. 정말 그리워지는걸. 그녀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접었지만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어. 나는 그저 사과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제는 참 잔인한 아이러니인 건 내가 바텐더를 하게 된 것도 레노어 덕이란 거지.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클럽에서 보냈던 하룻밤이 떠올랐어. 레노어는 그 술들이 어떻게 합성된 것이며 거기에 내포된 화학 반응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지. 그 말들이 너무 멋지게 들렸어. 레노어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 내가 칵테일을 만들고 싶게 된 것 같아. 만약 모든 게 다 실패한다면 그땐 바텐더가 되어보는 게 어때? 라고 했었거든. 뭐 괜찮아.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알마.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나는 네가 정말 좋아. 나는 그저 바텐더고 너는 그저 손님의 불과일지도 모르지만 나와 친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최소한 나에게 협력해줘서 말이야. 너를 위해 일하는 건 정말 즐거워. 유언이야? 닥쳐! 모처럼 진심을 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미안 미안. 네가 그렇게 감성적이니까 뭔가 이상하다. 글쎄, 가장 슬픈 부분은 내 과오를 영원히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걸 방금 깨달았거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것도. 누군가 내 삶에서 갑자기 빠져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끔찍한 것이기를 바라지 않아. 즉흥적으로 다리를 불태워버려놓고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비통함을 간직하고 싶지 않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런 건 피하고 싶어. 그 대가가 가끔씩 내 캐릭터를 박살내는 거라면 그러라고 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만들겠어. 주변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내 자존심을 삼키고 내가 먼저 사과할 거야. 이런 느낌은 싫다고.
지원대집인걸. 뺏겨놨다가 나도 써먹어야겠어. 자리 바꿔. 내일을 해야지, 안 그래? 그러지 뭐. 거의 물다들 시간이 다 됐지만. 그때까지 내가 하는 것도 재밌을 텐데. 응? 오늘 일은 고마워. 바보 같은 질. 너는 내 고민을 들어줬고 나는 네 고민을 들어줬어. 친구 좋다는 게 이런 거잖아, 안 그래? 믿기 전에 말할 게 있는데 이야기 한 적 있어? 다음에 시간 나면 나랑 했던 것처럼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눠봐야 해. 뭐 진짜 가볼게. 일요일 해봐. 알마는 정말 좋은 여자인걸.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들었지. 네 표정부터가 달라졌어. 더 행복해 보여. 그건 언제나 좋은 일이지. 자, 오늘은 이쯤 하자고. 보스, 당나귀 말인데 그 똘추놈들. 미안해요, 타나. 내일까지는 당신에게 충분할 정도의 양념이 없어요. 라더군. 그게 자기집 단골을 대하는 태도라고? 으이씨, 사장 나오라 그래, 응? 사장 나오라 그래. 완벽한 서비스. 아파트 전력이 잘리지 않았습니다. 전기세로 8,000달러가 납부되었습니다. 8,000달러! 도둑놈들. GSF 짱재밌더라. 엉엉 유스케 형님 날 가져요. 마법 소녀 줄리안 2월에 복귀. 질이 제일 좋아하는 거네. 아, 채널 2번에서요. 봐야겠다 나중에.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게임이죠. 올해만 80명 사망. 종을 거부하면 죽는 거야? 신비한 메시지를 받은 릴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이제 하나가 될 시간이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 세이브 슬롯 모자라겠다.